2020 WK리그 14라운드 서울시청과 보은상무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서울시청, 오른쪽에 보은상무입니다. 문전 쪽으로 붙여줬고요. 박은서 쪽입니다. 자, 머리로 떨고 놓지는 못했고요. 먼저 걸어내고 있는 김지원. 오른쪽 측면 올려줍니다. 이혜은 그대로 이영아. 아, 이제 여기서 먼 거리 슈팅. 두 명 사이 권한을에게 연결했습니다. 박스 안쪽 권한을 올려줍니다. 자, 먼저 걷어내고 있습니다. 심효정 이미랑에게 먼 거리에서 이미랑 슈팅 벗어납니다. 자, 이미랑 선수가 김민진 올려줍니다. 자, 여기서 조희정 선수가 잘 잡아냈습니다. 박스 안쪽. 자, 송세진이 뚫어냈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뒤쪽으로 내주는데요.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송세진 앞쪽으로 안상미를 바라봤습니다. 안상미에게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 안상미. 자, 이번에 신나영 선수가 먼저 따라가봤습니다. 김민진에게 짧게 짧게 빠져나옵니다. 자, 송세진이 방금도 좋은 터치를 보여줬고 약간의 신호를 받은 심효정 왼쪽 측면입니다.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있고요.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선취골을 뽑아내고 있는 보은상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보은상무는 작년 시즌에 이어서 좋은 기억을 또 한번 이어갈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송세진 먼 거리에서 송세진 슈팅! 벗어납니다. 좋은 기억이 있는 안상미 왼쪽 측면 문전으로 올려줍니다. 조우정 골키퍼가 먼저 잡아냈습니다. 안상미 두 명 사이 이겨냈고 송세진이 올려줍니다. 김민진 머리로 먼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안상미. 자, 먼저 걷어내고 있는 이수빈입니다. 전방으로 길게 차주는 서울시청. 양팀의 경기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보은상무의 송다희 선수가 전반전에 골을 기록하면서 1-0 서울시청을 앞선 상태로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반드시 후반 초반 주도권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서울시청이 되겠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장창 문전으로 올려줍니다. 박은선 쪽, 박은선! 김지원에게. 자, 여유치가 않았고요. 신나영이 전방의 최은지에게 찔러줍니다. 유영아입니다. 유영아 박스 안쪽 그대로 슈팅! 골! 들어갑니다. 유영아의 시즌 여섯 번째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1-1. 자, 이렇게 되면은 경기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자, 한 골을 넣은 이후에 이 유영아 선수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돋보이고 있습니다. 찍어줬고요. 유영아가 공을 따냈습니다. 유영아! 유영아! 슈팅! 아하! 벗어납니다. 자, 아쉬웠던 유영아 선수의 붙여줄 건지 아니면은 골키퍼 쪽으로 붙일 건지 손을 올렸고요. 올려줍니다. 그대로 자, 공이 뒤쪽으로 가는데요. 쳐줍니다. 먼저 머리로 걷어내고 있고요. 세컨볼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 빗맞았습니다. 권하늘이 왼쪽으로 바라봅니다. 한 번에 연결을 해줬고 안상미가 받아왔습니다. 안상미가 속도를 붙입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왼쪽입니다. 안상미, 안상미. 자, 그러나 방금 이 안상미 선수의 속도는 정말 매서웠고 문전으로 또 한 번 붙여줍니다. 설계가 막아줌으로써 효과적으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연결이 됐고요. 문전에는 3명입니다. 올라갑니다. 뒤쪽으로 올랐고 그대로 슈팅! 골! 또 한 번 득점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1-1. 자, 이렇게 보은상무가 또 한 번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2-1로 앞서 나갑니다. 넓은 공간 빠져나왔고 송세진입니다. 송세진이 올려줍니다. 붙여줍니다. 키퍼 쪽으로 붙여줍니다. 펀칭을 해내고 있는 조희정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헤더 밀어냅니다. 자, 우왕좌왕하는데요.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영아 왼쪽 측면 두 명 사이입니다. 자, 두 명 사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가운데로 박은선에게. 박은선 안쪽으로 침투 짧게 그대로 슈팅 막힙니다. 자, 백헤딩으로
해줬지만 유영아에게 다시 한번 박은선이 유영아에게 최은지 올려줍니다. 자 문전으로 붙여주는데요. 자 두 명의 선수가 지금 골문 안쪽에 넘어져 있는데 최은지가 올려줍니다. 자 머리로 밀어내고 있는 보은상무. 이수빈 뒤쪽에서 중거리 슈팅. 자 멀리 가지 않았는데요. 자 또 한번 보은상무 전방으로 때려줍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유영아, 유영아 슈팅. 자 여기서 핸들이 선언이 됐습니다. 보은상무의 수비진이 방어를 하는데 손을 들었었거든요. 올 시즌 네 골을 넣고 있는 박은선 이번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 다섯 골입니다.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이렇게 2대2가 만들어집니다. 박은선의 시즌 5호 골이 터집니다. 자 후반 86분 기어코 동점을 만들어내는 서울시청입니다. 높게 띄워줍니다.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박은선 뒤쪽으로 자 그대로 슈팅 골! 결국엔 역전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스코어 3대2. 자 그런데 여기서 골키퍼와 지금 득점을 성공시킨 선수와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팀 선수들을 조금의 추가 시간은 조금 더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길게 그리고 높게 계속해서 걷어내고 있는 서울시청. 자 양팀의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허지현 선수의 극장골이 터지면서 서울시청이 보은상무를 상대로 14라운드 경기 3대2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